백의 평화를 지키는 원더우먼. 영화 속 원더우먼의 겨드랑이를 봐. 원더우먼은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고 나왔어.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란 원더우먼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지. 공주도 사람이고 당연히 몸에 털이 날 텐데 언제부터 여성이 겨드랑이를 미는 게 당연시된 걸까? 1915년 질레트 회사가 여성용 면도기를 처음으로 선보였어. 여성 제모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 의복 문화가 변하면서 몸을 꽁꽁 가렸던 옷을 벗어던졌고 이때 흉한 털을 자르세요라며 여성 면도기를 내밀었어. 이후 여성에게 면도를 적극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제모하는 여성들도 많아졌지. 여성용 면도기 광고에서는 여전히 제모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나쁜 인상을 심어줬어. 1930년대에는 제모를 안 하면 놀림거리가 된다며 제모 안 하는 여성을 비웃는 광고도 있었어. 제모를 하지 않으면 못생기고 다가가기 싫은 여성,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거지. 1980년대에도 남자에게 잘 보이려면 제모하라는 말을 주입시켜. 사진 속 해변 위에 누워있는 여성 위로 보이는 남자 그림자. 이 광고에서는 털을 밀면 남자가 다가온다고 말해. 여성은 제모해야만 관심받을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는 제모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광고를 통해서 털이 없는 여성이 아름답다는 게 관습화됐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 요즘엔 이런 세상에 반기를 드는 여성들도 많아졌어. 2016년 16살 벨기에 소녀는 털이 많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어. 여자한테 털이 있는 게 이상해서 왕따시켰다. 이 말에 프랑스에서는 공주도 털이 있다는 해시태그가 2만 5천 건 달렸어. 사진을 올리며 여성의 몸에 털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걸 보여줬지. 여성의 제모하지 않을 자유, 점차 확산될 수 있을까?